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Curtain Talk. Unfortunately, last week, we didn't get to see you guys. I missed you last week, and yes, but I am back again today, and we are going to begin our first guests of today. We're going to invite them in. They just debuted very recently, actually, and they're hot rookies of 2018. It's D-Crunch. Hello! 안녕하세요! D-Crunch in the studio, everybody. Say hello to the viewers.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부부!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크러쉬입니다. 네,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슈퍼루키 D-Crunch.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I heard that one of the members are from New Zealand. Yeah. Dylan, right? Okay. Can you say hello to viewers in English? Hello everyone, we're D-Crunch, and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us here today. And it's actually our first time appearing on Curtain Talk, so we're kind of nervous, but very happy to be here right now. And we'll be the team who works harder to show you guys what we've got and what we can do, so please just keep your eyes on us. Thank you so much. Wow! Wow. So first of all, I wanted to ask, what does D-Crunch mean? D-Crunch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디크런치는요. 다이아몬드 크런치의 줄임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조차 부셔뜨릴 정도로 강력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파급력을 가진 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 네.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네. 그러면 네. 싱글 앨범 이름이 0806인데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네, 현우입니다. 0806은 이제 저희가 데뷔한 날짜를 따온 뜻인데 저희가 D-Crunch로서 이제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가니까 이제 두 번째 생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So the title of their album is 0806, which is the day of their debut, which was actually just a month ago. 그렇죠? 한 달 된 거죠, 거의? 네, 맞습니다. 근데 딱 근데. 하하. 네. 그럼 이번 타이틀곡 팰리스도 자랑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팰리스는 D-Crunch만의 딥하고 도프한 그런 힙합적인 면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칼군무 퍼포먼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팰리스 지금 한번 잠깐 봐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음악 네. 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 우주 최강 보컬 현우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 음색인데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I wanna follow where she goes.
I think about her and she knows it. I wanna let it go. 네, 저는 디크런치에서 이것저것 모든 포지션에 관련을 하고 있는 래퍼 OV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포지션을 다 저니까 팔방미남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아서 아직 안 지나갔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크런치에서 막내와 랩을 맡고 있는 정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황당스럽지만 할 땐 하는 막내고요. 일단 랩의 톤이 아주 특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크런치의 정승이었습니다. 와. 저는 귀엽고 깜찍한 민혁입니다. 네, 사랑해요. 이렇게 짧게 끊으십니까? 끊으십니까? 좋아해요.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의 마청과 랩을 맡고 현우입니다. 저는 평상시와 무대하는 모습이 너무 정반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챙겨봐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Talking to the moon, trying to get to you. In a pure on the other side, talking to me too. Oh, am I fool? 메인 보컬을 느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댄서 랩을 맡고 있는 찬영입니다. 무대에서 밑에서의 모습을 네, 무대에서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밑에서는 좀 더 순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댄서 보컬을 맡고 있는 현 오입니다. 와, 깔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크런치에서 귀염둥이 막내와 랩과 영어를 맡고 있는 딜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전 매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이 정도면 네. 네. 네, 여러분. 네, 10초 동안 정말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초가 너무 짧았죠. 네. 그럼 10초 티저로 다 보여주지 못한 디크런치의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디크런치의 너를 보여줘! 너를 보여줘! 지금부터 한 번씩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삼행시요? 네,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네, 삼행시에는 자신의 특징이나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멋지게 삼행시를 해내신 분에게 개인기 타임을 드립니다. 치면 바로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뿅뭉치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 삼행시나 개인기는 좀 아니다 싶으시면 네, 사랑의 뿅뭉치로 드시면 됩니다. 네. So they're going to do an acrostic poem with their name, and if they succeed, then they get to show their special talent. Okay. 네. 이번엔 누구부터 반대로 이번에 반대로 네, 반대로 삼행시니까 본명으로 하시는 거죠? 본명으로? 삼행시니까 본명으로. 본명이요? 네네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제 본명은 박연재입니다. 네, 응원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박! 박제하겠습니다. 연! 연재의 마음속으로 제! 제발 들어와 좀. 어디가? 개인기 보여주세요. 네, 제 개인기는 영어로 외국 영화의 명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죠? 무슨 영화예요? 네, 외국의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ners make it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여기까지! 영국식 발음. 그러면 네, 저는 팬분들께 삼행시부터 네,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네, 운디오 하나, 둘, 셋, 박! 박력 있진 못하지만 현! 현재로서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말을 해줄게요. 오! 오늘부터 1위일까? 와! 예, 동감! 네, 개인기 잘 보이세요. 개인기! 저의 개인기는 이제 솔로 댄스를 한번 쳐볼 것입니다. 음악 있나요? 음악!
김찬영이 부릅니다. 찬! 찬! 찬영이가 좋아하는 영! 영계 백수! 네, 제 개인기는 어떤 노래든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는 겁니다. 와, 정말요. 어떤 노래든? 어떤 노래든? 네, 아무 노래나 틀어주시면. 그럼 노래 틀어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정말 멋있다, 아마에. 당황스럽다, 지금 당황스럽다. 보시는 이 얼굴 형! 아, 현실감이 좀 떨어지긴 하죠. 웃겼다면 통과를 해주세요! 네. 와, 멋있네요 진짜. 네. 개인기라면 바로 개인기 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기는 아까 10초 동안에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그 곡을 조금만 더 길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너 someone out there, somewhere far away.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Never think I'm crazy, but they don't understand. You're not talking back. Yeah, they talking back. Oh, night and day.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현! 현재 현우는 무대에서 호! 호라이만큼 카리스마가 있다. 와! 호라이만큼 카리스마. 네, 그러면 개인기, 무슨 개인기가 있나요? 제 개인기는 젤리 받아 먹기랑요. 아, 어떻게 젤리 받아 드세요? 어떻게 던져도? 어떻게 던지든 다 받아 드세요. 자, 그러면 민혁군이 던져주세요. 어, 이거 사심 개인기 아닌가요? 아, 이렇게 멀리서요? 네, 네. 아, 당연하죠. 아, 조금 들어주세요. 아, 조금 들어주세요. 아, 네. 됐다. 의욕 과다. 오! 좀 더 큰 거. 괜찮아요? 오! 마지막으로 한 개 할게요. 좀 더 멀리, 좀 더 멀리. 좀 더 위쪽으로, 위쪽. 좀 더 높이. 와! 태어난 게 혁! 혁명이다. 와! 혁명! 뭐야 다들 이렇게 다른? 아까 개인기 보여주세요. 네? 아, 개인기요? 네. 그 유아인 선배님의 어. 어이가 없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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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참고로 연기과에 나왔습니다. 아! 액팅.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 맷돌 손잡이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이라 그래요, 어이. 아. 아니, 맷돌 손잡이를 돌리려는데 폭 빠져버렸네? 아니, 어이가 없잖아. 돌리려는데 폭 빠지면 내 기분이 그래. 아. 어이가 없네. 자, 지금 출발합니다. 오죠. 정말 출발할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 모두 승차해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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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으세요? 어, 제 개인기는 일단 입에 많이 넣기거든요. 아, 입이 크신가요? 네. 어, 그래서 아, 네, 저희가 과자도 준비했습니다. 와, 우와. 아, 다 이제? 몇 개까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 몇 개까지요? 한 개 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텐데? 저기 들어가? 저거 하나? 개. 던져 받아볼게. 네 개. 네 개요? 네 개요? 네 개요? 왜? 네? 네? 뭐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개? 한 개만 할까요? 네? 일단 어,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삼키면 안 돼요. 오케이. 하나.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와서. 아, 힘들어 보인대요? 어, 벌써 힘든데? 어, 두 개나? 아, 두 개나? 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개까지만. 우와, 열정. 오, 멋있어. 우와, 두 개나 더. 아이고. 배고프다 그러면 안 돼요. 와. 들어왔어. 와. 바지 세 개 넣는 사람 처음 봤어. 네. 이제. 와, 네. 아, 정말 입이 크시네요. 착각하신 거 아니죠? 다음 네. 오비 씨. 오비 씨. 네, 저도 그 본명으로 하겠습니다. 제 본명 김상찬이고요. 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키. 김해 김씨 아니고 경주 김씨입니다. 아. 상! 상남자 중에 남자, 경상도 사람입니다. 찬! 찬양아 도와줘. 찬양아 도와줘. 네, 통과입니까? 아, 네, 통과입니다. 네, 아, 저의 개인기는 성대모사인데요. 네, 성대모사 래퍼 사이먼 도미닉 선배님의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경상도 남자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사이먼 DC.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사이먼 도미닉입니다. 네, 그 경상도 남자들끼리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사이먼. 사이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좀 부담스럽. 과연 마지막. 과연 기대된다. 과연. 와, 너무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돼. 우와, 기대돼. 하나, 둘, 셋. 100! 100년 만년 현! 현우와 함께 우! 뭐예요?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네? 뭐라고요? 아,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우리 사랑. 네, 그러면 네. 마지막 때 개인기 통과입니다. 개인기는 제가 핑구라는 만화 캐릭터 성대모사 가족을 가족들을 성대모사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상황이 편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으로 나와서 시청자분들께 첫사랑 고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부터 갈까요? 이건 그러면 할까요? 이번에는 정해주시면은 그 한 명씩 그 한 명이 다음 사람 지목하고 해주시면 지목할까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했고 저기서 했고 이제 여기서 할까요? 아주 잘생겼어요. 이런 거 처음이야. 아 드라마다. 저 고백해주세요. 네. 남자에게 짧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한다. 나 경상도 사람이고 나 평생 가자. 귀여워. 그럼 다음 분은 제가 아까 지목. 아 맞다 지목. 감사합니다. 감사. 자. 누나, 내가 누나 좋아하는데 내 꽃을 발라줘. 아 귀여워. 제가 주목하면 돼요? 네, 주목하시면 됩니다. 현욱씨. 현욱씨. 긴장돼. 걸어가는 것부터. 아, 네. 아 디테일까지? 나 장미보다 예쁜 게 내 눈앞에 있잖아. 너보단 안 예쁘지만 그래도 가져. 네, 감사합니다. 지목이 주세요, 지목. 아, 다음 멤버는 섹시가이 현우 씨. 그럼 저도 뛰어 보겠습니다. 뛰어 나요? 애들 바깥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미안해. 많이 늦었지? 어? 저. 짜잔. 이거 나랑 사귈래? 그럼 다음 멤버는요? 오비 가자. 가겠습니다. 내가 갈까? 한번 설정하라 죽을 거 아니야. 오다 죽었다. 이해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은 찬영이 하겠습니다. 찬영. 죄송합니다. 안녕. 널 좋아하진 않지만 너도. 널 좋아. 알겠습니다. 신이가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 다음 멤버 좀 주세요. 나 정등이. 정등이. 이승 씨. 와, 굉장히 떨리네요. 아 예? 진짜 고백하나 봐. 다들 향기 맡아. 누나 혹시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그렇게 뵐 수가 있죠? 저랑 사귈래요? 평생 다이제 먹게 해줄게요. 네, 그럼 다음 멤버를 지목해주세요. 주인공은 역시 마지막이죠. 주인공 역시 마지막. 역시. 나 주인공 역시 마지막이에요. 현우. 아, 네. 아, 현우 있었어요? 아, 주인공이 나왔다. 주인공 마지막이니까. 야, 나 너 좋아하는데 너도 그러냐? 그럼 맞다면 사귈래? 너도 그냥 잘못한 것 같은데. 너도 그냥 너도 그냥 안 그렇답니다. 주인공 연기가 the last member. 왜 화내? 누나 날 받아줘. 좋았어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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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heard that they prepared something for today, and a few days ago they went to Hongdae and they did a little busking performance, and apparently it was very very hot. And 네 그러면 네 얼마 전에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역대급 BTS 커버 댄스로 화제였다고 하던데 오늘 그 핫한 무대를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어? 저희 그럼 기자를 좀 의문을 담아 네네요. 네네. 네. 훨씬 제일 잘 보여요. 이번에는 그러면 누구 어디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여기부터 할까요?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네, 상황을 하나씩 드릴게요. 네. 팔레스를 귀엽게 불러줘. 와우. 어. 네 해보겠습니다. 5, 6, 7, 8, C, R, A, Z. 와. 예스. 잠깐만. Yo, I don't talk loud, just feel the vib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윙크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아 특별한
위한 사랑의 총을 쏴줘. 준비한다, 준비한다, 준비한다. 빠! 뭐야? 아 잠깐. 주말에 뭐 하고 놀지 추천해줘. 한강 가요. I want 한 소절 노래해줘. 솔직히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어. 그저 침대 안에 누워있고 싶어. 나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워로 메소리치고 팝핑 댄스 보여줘. 팝핑 댄스가? 제가 팝핑 댄스를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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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5, 6, 7, 8 우린 급식 우린 급식 똑같은 꿈을 꾸며 등교하지 등교하지 근데 어? 졸업은 네. 꽤나 멀어 멀어 아직 야 내일 점심 메뉴 추천해줘 어! 저 크림 파스타 좋아해요 크림 파스타 꼭 드세요 예 가을에 즐겨 듣는 랩이나 노래해줘 가을에 즐겨 듣는 노래 가을? 가을 잊어버렸어 예. 가을에 들어도 좋은 저희 팰리스 아~ 가을에도 궁전은 궁전이죠? 네 아직 아쉽게도 이거 지금 이제 마지막 네, 코너였습니다 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아, 앞에서 생각보다 너무 긴장하고 약간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저희도 즐겁고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네.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